안녕하세요. 일일산 등산개미입니다. 성산 일출봉인데요. 오늘 백록담을 포기하고 일출봉에 온 거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해안가가 너무 멋있네요. 오늘은 등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낮은 성산 일출봉을 갔다 왔고요. 제주 공항에서 1번 게이트로 나오면 111번, 112번 버스가 있는데 1시간 10분 정도면 성산 일출봉에 갈수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은 5,000원의 입장 요금을 받고요. 예전에 가보고 오랜만에 가봤는데 정말 멋있고요. 그 앞에 우뭇게 해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진짜 예쁘고 멋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요즘 등산하면서 제가 주변을 좀 많이 관찰하게 되고 여러 가지 풍경에 대한 기쁨을 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객 터미널에서 우도에 들어갔고요. 우도에서 하고수동 해수욕장에 갔어요. 6월 말 7월 초 이때는 바닷가에 사람도 많지 않고, 그리고 물에 딱 들어가기 정말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고수동 해수욕장에 갔다가 다시 성산포로 나왔습니다. 배는 30분에 한 번씩 있고,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쉽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공항 1번 게이트에 나와서 첫 번째 정류장에 가면 111번, 112번이 있습니다. 버스는 한 30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비행기 시간과 잘 맞으면 한 10분, 15분만 기다리시면 돼요. 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성산 일출봉에 왔습니다. 언제 왔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입장료는 5,000원이네요. 역시 제주는 바람 많이 붑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중간에 휴게소도 있고 계단이 좀 있어요. 등경돌, 진경돌이라고. 등불을 밝혔던 돌인데 나중에는 바다 나가기 전에 재를 올렸다고 합니다. 저쪽에 한라산 쪽이 보이는데 오늘 원래 한라산을 예약했었는데 돌이 너무 참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마치 사자머리 같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한데 여기서 내려다보이는 저쪽 성산포의 모습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확실히 돌들이 굉장히 이쁜데 이게 다 이렇게 나무가 감싸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와. 제주 바다향이 너무 이쁩니다. 쭉 계단인데 한 10분, 15분 정도만 올라오면 돼서 그냥 운동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에 저는 여기 못 올라왔어요. 힘들어서 많이 쉬면서 올라왔습니다. 와,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제주 바다 너무 멋있네요. 좀 이따 우도로 넘어갈 겁니다. 와, 동굴도 너무 멋있고.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와, 정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오름이죠? 옛날에도 이랬었나? 기억이 안 나네. 성산 일출봉은 1200도씨의 마그마가 바다에서 분출이 돼서 급격하게 식으면서 만들어진 수성화산이라고 그러죠. 그 옆에는 굉장히 절벽이 경사가 가파르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분화구가 돼 있잖아요. 이 분화구에 지금 이런 식으로 수풀이 자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라 정말 멋있습니다. 옆에는 굉장히 경사급하고요. 아, 여기 계단하고 돌이 너무 멋있어요. 한국 분들은 별로 없고 주로 외국인들이 많고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네요. 아, 숲속을 헤쳐나가면서 보이는 바다의 모습. 바닷발 들어가고 싶네요.
오늘은 시간을 쪼개서 우도까지 가서 바다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무 그늘이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 사실 등산 코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등산로와 하산로를 분리해 놓은 게 너무 좋네요. 우와, 멋있어. 와, 저 밑에 해녀집 갔다 가야 되나? 저 앞에 성산 일출봉도 너무 멋있지만 이 밑에 해변이 너무 멋있습니다. 우뭇게 해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해녀 물질 공연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못 봤고요. 근데 일단 아래쪽에 해변으로 가겠습니다. 와, 성산 일출봉이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네요. 여기 너무 멋있네. 우와. 와, 여기 일출봉 밑에 해안가 너무 멋있습니다. 저 보트도 타고 싶은데 저 혼자 탈 수가 없어서 못타네. 아, 일출봉에 이런 데가 있었네요. 와, 완전 멋있어. 바닷가도 너무 멋있고. 이런 바닷가가 있는지 몰랐네, 이렇게. 와, 여기 바닷가도 이렇게 꼭 화산이 얼마 전에 나온 것처럼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일출봉에 와서 보트를 타고 싶은데 사람이 안 채워지네. 와, 저 뒤에는 꼭 용두암 같이 생겼어요. 와, 일출봉 오고 저쪽에 우도가 보이네요. 우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눈이 안 떨어져서 우도를 못 가고 있습니다. 와, 우도에서부터. 여기 해안가 너무 이쁘네. 와, 성산 일출봉이 이렇게 멋있었네요. 오, 저 해녀들도 진짜 있네. 저 우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역시 제주 바다는 다르네요. 이 길은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 같은데 어쨌든 성산포 항에 다 왔습니다. 이제 평일임에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30분마다 배가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춰 가시면 금방 배를 탈 수 있고요. 승선 신고서만 쓰면 10분 전에 가셔도 배를 탈 수 있겠더라고요. 한 20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배 타는 시간도 짧고 주변 경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하보수동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우도 해광식당이 유명해서 와서 보말 칼국수하고 물회를 시켰습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가격도 착하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아, 샤워장은 지금 못 쓰네요. 우도의 하도수동 해수욕장인데요. 아, 바다 너무 좋습니다. 물이 처음엔 되게 차가웠는데 좀 있어 보니까 괜찮고요. 오랜만에 바다 수영 너무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바다 수영을 해봤는데요. 물도 깊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좋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요. 아, 여기 바닷가에 사람 많네요. 바다 수영을 간만에 해서 잘 못하겠는데 원래 수영 잘하는데. 아, 여기 바다 너무 좋습니다. 깊지도 않고. 이거 인공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얕을 수가 있나?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찍고 가겠습니다. 아, 제주도에서 자전거 타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성산 일출봉이 예전에 왔던 기억이 있긴 한데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오늘 해수욕장도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해수욕장 가기 제일 좋을 때가 6말 7초였는데 6월 말 7월 초에는 학교 다닐 때 얘기하는 건데 대학교 때 그때는 6말 7초에는 어느 해수욕장을 가나 대학생들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휴가철이 워낙에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휴가철이 다 7, 8월이라서 6월 말 7월 초가 정말 해수욕장의 물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 우도 당일치기로는 정말 최고의 코스 아닌가 싶습니다. 성산 일출봉부터 해서 우도 당일치기 최고입니다. 아, 저기 말도 너무 이쁘고요. 바다가 너무 이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준비를 잘해 갖고 와야 돼요. 일단은 바다 수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수경. 수경 없으면 바다 수영은 정말 재미없어요. 그리고 수건. 저는 수건을 갖고 왔는데 다른 사람도 수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건을 딱 갖고 와서 마지막에 딱 씻고 옷 갈아입는 거는 샤워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선착장 가서 갈아입으면 되니까 어쨌든 수건은 꼭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도 너무 멋있습니다. 하고수동 해수욕장을 갔다가 이제 우도를 탈출합니다. 당일치기라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1일 일산 등산 개미였습니다.